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참 재미있는 현상은 이 갑상선 암에 걸려 가지고 갑상선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또는 난소암에 걸려 가지고 난소를 두 개 다 제거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본래 난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해 버렸으면 그 여자에게로부터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갑상선을 제거해도 갑상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이 떨어져 나고 없어. 그런데도 생산되는 사람이 있어. 놀랍죠. 그렇죠? 난소가 제거되버렸는데도,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본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 난소인데,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옛날부터 그 참 이상하네. 난소가 떨어져서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여성 갱년기 현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나는 갱년기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나는 50이 넘었는데, 갱년기 증세가 전혀 뭐예요? 없는 사람들 이렇게 계시죠? 손들어 보세요. 자, 손 좀 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 얼굴을 좀 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재미로. 이거는 다들 갱년기 증세가 있어서 고생하는데, 이 손 드신 분들은 갱년기 증세가 없어. 자, 나와보세요. 나와서 한번 관상을 보여주세요. 자, 또 오세요. 손 드신 분 다 오세요. 대충 인상을 좋아요. 예. 인상을 보셨죠? 대충 여러분이 가지는, 느끼는 인상이 어떤 인상이에요? 아니, 손 들어놓고 왜 안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아니,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상이야. 예. 예, 갱년기 장애 안 할 가장 대표적인. 나왔어요? 괜찮아. 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는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살아. 왜 다른 사람은 갱년기 장애가 있는데, 네, 왜 이분들은 안 했을까? 요즘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 안 하시는 여성들이 점점 수가 늘어가요. 아시겠죠?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이 강의를 오랫동안 안 했는데, 오늘 왜 갑자기 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갱년기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도, 30대야. 그런데 갱년기 장애로 고생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수술했다. 그렇죠? 30대인데, 난소 수술을 해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갱년기 장애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뭘 처방을 반드시 해줘요.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여성 호르몬을 따로 안 먹으면 갱년기 장애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무엇이 생산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성 호르몬이 계속 잘 생산되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어도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 장애를 겪지 않는다. 맞아, 맞아. 딱 이제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 왜 옛날에는 왜 어떤 여성은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시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아마 한국 여성이면 거의 99%가 갱년기 장애로 고생했어요. 갱년기 장애가 없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여자야.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의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아하, 이 갱년기 장애는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됐을 때 오는 증세구나를 알게 됐다고. 그러면 방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도 갱년기 장애가 없어. 그럼 그 무슨 소리예요? 여성 호르몬이 나이 60에도 계속 잘 생산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50대가 돼서 갱년기 장애를 지금 오로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0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어떤 사람은 나이 50이 돼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돼 버리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요? 예? 안 나오는 게 정상. 그 안 나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갱년기 증세를 여성 호르몬 생산이 50, 52세, 53세가 되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니까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다수니까 항상 이 세상은 다수를 정상으로 봐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제가 그래서 이 갱년기 장애에 대하여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학자들이 쭉 온 세상을 여러 민족, 부족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어느 부족, 어느 족속들은 갱년기 장애라는 단어가 그 사회에 없어. 왜? 갱년기 장애라는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사회는 왜 그런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나이가 60, 70이 돼도 계속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면서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사회는 모계 사회야. 여자들이 파워가 있어. 그렇지, 여기 나오신 분은 보면, 여자로서 파워를 부리는 여자들. 맞죠, 그렇죠. 예. 다, 인상이 다 그렇죠. 예. 한 분인가 두 분 조금 덜 한 것 같아도, 이 속에는 뭐가 있는 분들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경상도 지방 경상남북도인가 뭐 지역의 그 유치원 원장님이 이제 두 분이 뉴스타트 원장님 두 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뭐 경상도 지방에 뭐 이 제일 높으신 분이더라고. 그 두 분 다 유방암으로 오셨어. 두 분 다 유방암으로 가지고 두 분 다 유방암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흥분을 했어. 야, 이 뉴스타트란 게 이게 배워보니까 우리 암 환자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뉴스타트다. 이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막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경상도 지방의 모든 유치원은 원장 선생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뉴스타트 교육을 받자. 그래가지고 원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자. 이제 이래가지고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다 원장님들이니까 나이가 뭐 대충 50대 초반 이제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유치원 원장,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다 한 100명 모이니까 분위기가 달라. 일반 보통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의 분위기하고 원장님들 분위기는 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원장님들의 갱년기 증세를 앓고 있는 증세로 고생하고 있는 비율은 보통 일반 여성들보다 낫겠다라는 추측이 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안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100명 중에 60명이야. 제가 쇼킹. 그 당시에는 일반 여성들을 모아보면 90%는 고생하는 분들을 10% 정도가 갱년기 장애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인데.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50이 돼도 여성 호르몬이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말은 유전자 차원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나이가 돼도 50이 넘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분들은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어떻게 계속 켜지고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왜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들은 유전자 계속 작동을 잘하고 있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근데 일반 여성들은 왜 50이 되면 꺼져버릴까? 유전자 꺼져서 작동 안 하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장애, 그,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처방을 받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유치원 원장님들, 원장님들은 이게 안 꺼졌을까, 유전자가? 예. 그렇지. 애들 이뻐, 안 이뻐? 아이고,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산토끼도 해야 되고, 예.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살면 유전자가 안 꺼지니까 생기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 이쁜 애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할 때는 왜 유전자가 잘 꺼질까? 그렇죠. 그 유치원 일을 한다는 것이 그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여성들은 여러분 갱년기 50이 딱 되면 이제 50이 되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서 꺼져버려. 그런데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반 여성들은 이 생리가 끊어져 버리면 즉 그걸 뭐라 그래 폐경이 오면 그게 여자로서 끝났다는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혼자서 눈물을 흘려. 아이고, 나는 여자로서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 예,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또 뭐라 그러면, 나도 끝났어. 그래. 서로 전화기를 붙들고 어떻게 같이 울어. 폐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문제야. 근데 이런 여성들의 그 폐경에 대한 뜻은 뭐냐면 뭐겠어요? 아이고, 이제부터는 해방이네. 매달마다, 귀찮게 그냥,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끝나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뜻이 달라. 그래서, 뜻이, 와, 아이고, 이제 끝나서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good news, 좋은 소식이야. 여성으로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들은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할 일도 확실히 있고, 이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자기 주장이 뭐예요? 안에서 확실한 여성들이에요. 권인숙 씨도 그렇던데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심하게 있어요. 네?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철저히 뜻에 반응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 난소암에 걸려서 난소를 제거했다. 그럼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있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뭐를 배우냐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자기가 근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당신은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난소가 떨어져 나가도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난소 세포에서만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든 세포, 심지어 우리 간 세포 안에도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비활성화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방세포 혹은 부신 피질세포,
뭐 이런 데도 다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세포들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평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 뉴스타트에 왔어. 그래서 이 전문 여자가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이제 난소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제거하고 난 뒤에 또 암이 재발돼서 이제는 항암 치료도 못 하고 이제 뭐 수술도 했는데 또 재발하고 근데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런데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이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난소가 없어져서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그러나 다른 지방세포나 부신세포에서는 지금 꺼져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타트에서 생기를 팍 받으며 지금 내가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서 심지어 지방세포 속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난소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암도 낫고 동시에 뭐예요? 여성 호르몬도 다시 생산되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와서 안 쳐. 그래서 치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60명의 갱년장애 없대. 그럼 40명은 뭐예요? 사실 60%는 그 자기의 그 유치원생들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냥 돈만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40%의 원장 선생님들은 돈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내가 야, 이거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아직도 이 코 흘리게들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됐나? 그거 의미가 없어. 그러면은 그런 자기 직업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생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있어야 돼, 뜻. 그 우리 삶 속에는 뜻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항암 치료에도 이 뜻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뜻은 세워지지 않고 맨날 뭐요? 아 이거 나는 이제 아 이게 뭐 내가 낫겠나? 아 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암세포, 이렇게 생긴 암세포들이 매일 생기고 있어. 그렇죠?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쫙 몰려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 T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 조그맣고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하게 변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우리들 몸속에 있는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 동글동글한 세포가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살아요. 안 걸릴 수가 없어. 왜? 우리 몸에서는, 우리 세포에서는 매일매일 뭐가 생산되니까?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니까. 그 활성산소가 생산돼서 건강한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자꾸 망가뜨리고 변질시키니까 정상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T세포만 강하면 T세포가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줄이면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있고 매일매일 뭐요? 낫고 있다. 이 말이 맞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나는 왜 암 환자가 됐지? 그 말은 매일매일 암세포를 잘 죽이던 사람이 이 T세포가 잘 죽이던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해? 안 죽이는 세포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이러냐? 이거를 밝혀내야 돼. 무조건 내가 암 환자가 되면 암세포 죽여. 덩어리 떼내버려. 방사선 쪼여서 태워버려. 이건 말이 안 돼. 왜 내 T세포가, 이 T세포, 이런 T세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나? 암세포하고 만났는데도 암세포를 안 죽여. 왜 옛날에는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이렇게 다 잘 죽이고 죽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T세포가 암세포와 만나도 어떻게? 안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 갈색으로 그려놓은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여기 보면 cancer cell, 암세포라고 되어 있죠. 이 노란색 세포가 무슨 세포? T세포, T-c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도 우리 피 속으로 댕기고 있고, T세포도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두 세포가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반드시 T세포를 이 암세포가 만나면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T세포에게 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이 암세포의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암세포가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면 T세포는 어떻게 한다? recognition. recognition이라는 말은 인식이란 말이에요. T세포가 아하,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래서 T세포가 아, 너 암세포구나 인식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코스는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이 암세포 쪽에서 다음 단계로 이 암세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T세포한테 이런 민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민원 서류 이름 서류도 번호가 다 붙어 있잖아요.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민원 창구에도 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민원 창구 CD28이라는 민원 창구를 찾아서 암세포가 B7이라는 서류, 민원 서류를 접수를 딱 시켜요. 접수시키면 T세포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민원대로 내가 해 주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destruction 뭐예요? 파괴입니다. 죽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암세포가 죽게 되어 있어. 요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암 환자들은 첫째,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T세포가 어떻게? 안 죽여. 그게 암 환자의 상태.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암세포들이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7이라는 서류로 민원을 넣고 나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줘. 그러면 이 민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암세포가 T세포한테 넣는 민원의 내용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세포는 이 사람 몸에서 살기가 뭐예요? 힘들어. 그래서 죽여주세요. 하면 T세포가 마음 잘 먹었다. 너 이 사람 몸 안에서 살기 힘들어. 그래서 죽여줘요. 그런데 암 환자 몸에서는 옛날에는 이걸 잘 했는데 지금 안 해. 이것도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냐면 암세포가 생겨서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갑자기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막 화도 많이 내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막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이 주인님이 이 환자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아? T세포 편을 드는 것 같을까요? 자기들 암세포 편을 드는 것 같을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이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했어. 그 술을 먹으면 T세포를 죽여요. 그럼 T세포들이 술이 들어올까 봐 맨날 걱정을 하고 있어. 그 T세포들이 술이 들어와서 T세포를 자꾸 죽이면 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주인이? 암세포 편을 드는 거지.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막, 밤에 자려고 해도 막, 지금 막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리고 뭐가 맥히고, 기가 막힌 일이 자꾸 발생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면, T세포들은 죽을 맛이고, 암세포들은 뭐예요? 살 맛이야. 그러면 암세포가 T세포한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민원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T세포한테 민원을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뉴 스타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를 받아야지. 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회사 때문에 막 무지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도 이분이 자가 면역성 병은 걸렸는데 암은 아직 안 걸려서 왜 그렇게? 지금 막 스트레스 때문에 막 죽겠는데 이분이 다행히 누구 소개를 받고 뉴스타트 강의를 들은 거야. 강의를 가만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죽겠을 경우에는 뭐예요? 막 확고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선택을 하라. 라는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분 막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 그래도 이분 뭐를 할게? 걱정을 모두 부수. 그래도 문제, 그거 한다고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내가 여러분, 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것을 T세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암에 걸렸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걸리고 조금 다른 아주 부드러운 자가 면역 질환만 잠깐씩 앓고 지나간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어 지금. 우리 저기 윤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스트레스 받은 걸로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씩 자가 면역병은 앓고 또 그것도 놔버렸어 또. 네. 나머지 뭐 또 한 병이 있지만은. 근데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뭐예요? 아주 좋아. 그래서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뭐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노래라도 부르면서 뭐예요? 이 힘든 부정적인 상황을 나는 이겨 나갈 거야. 라는 그 뜻 때문에 건강이 전체적으로 상하지 않고 저렇게 건강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도 너무 나쁜 환경일지라도 내가 선택을 분명히 한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에이 뭐 이렇게 살 바에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은 여러분 T세포가 도무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나 T세포 쪽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나를 본다면 이 나, 이 환자가 누구 편이게? 암 편입니다. 왜? 누구를 죽이니까? 네, T세포도 죽이니까. 정상세포도 막 죽이면. 막 정상세포도 죽여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까지도 죽여가면서 막 병원 대응에서 치료를 하면 아, 암세포들은 자기들도 항암제 때문에 좀 죽지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T세포도 막 죽이거든. 그러면은 요 치료가 끝날 때쯤은 누구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암세포는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 같은 것은 받고 있는 동안에는, 받고 있는 동안에는 암이 눌려가지고 지금 폭격이 끝나야죠. 그렇죠? 폭격만 끝나봐라. 내 세상이다. 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이런 상황은 마음 상태도 건강하고 비교적 어떻게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 자체가 건강할 때, 즉 T세포 쪽에서 볼 때도 이분은 자기 T세포를 면역력을 이렇게 파괴하지 않고 손상을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가니까 암세포가 와서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너는 이 사람 몸에서 살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민원을 제출하는 게 좋을 거야. 민원서류를 내면 내가 이렇게 죽여주지. 그런데 내 환자의 뜻이, 마음에 품는 뜻이 예. 점점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는 팔자도 뭐요? 싸놨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부정적이 되면, 여러분, 암세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암세포의 유전자는 무엇을 감지할까요? 부정적인 뜻을 감지하고, 아하,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네. 환자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환자가 뉴 스타트를 탁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전혀 웃음이 없던 사람이 뭐예요? 웃음이 생기고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아이고, 희망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유전자의 성질상,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성질상,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부정적이 되고, 죽어야 되면 죽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절망 상태에 들어가면
생기도 못 받는 거야. 생기라는 것은 뭐가 있을 때 받는 거요? 희망이 있을 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아하, 내가 내 마음의 뜻만 바꾸면 나도 이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자. 네, 이렇게 될 때 암세포의 유전자와 T세포의 유전자가 다 어떻게? T세포 유전자는 T세포가 힘을 받고 암세포 유전자 쪽에서는 뭐예요? 아하, 나는 지금부터 너무 불리해지겠다. 이러면 그러면 민원을 제출하자. 이렇게 되게 되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장래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암 환자로서 자꾸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 막 에이 뭐 이왕 죽을 몸인데 저 술, 그러니까 막 암 환자이면서도 술렁사람 있어요. 담배 피우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모르겠다.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파괴하는 정신 상태고 결국 암 쪽에 힘을 실어 줘요. 그러면 여러분, 암 쪽에 힘을 실어 주면서 동시에 누구한테는 힘을 빼 버리는 거예요. T세포한테. 그러면요, 여러분, 암세포들이 T세포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힘 빠지시죠? 그러면 T세포 뭐라 그래요? 그래, 죽을 지경이다, 나는. 너희들은 좋겠다. 그래, 너희들 잘 살아. 그러면 암세포가 또 T세포한테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 티세포님들이 우리를 이제는 죽이실 생각은 없으시죠?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피곤해서 너희들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그러면 우리가 티세포님들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상황이 180도로 바뀔 수 있어요.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T세포를 활동을 어떻게? 안 하고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유전자가 그런 뜻에 반응해서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B7이라는 이제 이런 서류가 아니고 B7 BH7 여기 이제 H가 하나 더 붙어. 이런 물질을 암세포 생산해가지고 T세포 쪽에, 이건 이제 암세포 쪽에서 T세포에게 접수를 합니다. T세포에는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란 말은 받아들인다, 접수창구란 말이에요. CTLA,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최소한 아주 간단하게 재밌게 해드리는 거예요. CTLA4라는 이 창구에 이거 뭐 여러분이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예, 예. B7H1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접수시키면 T세포들이 암세포들하고 잘 싸우다가도 어떻게 헬렐레해져 버려, 무력화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마음속에서 내가 싸워보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과, 에이, 그거 나 몰라. 이거는 180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갱년기 장애도, 와, 이제 생리 끝났다. 에이, 매월 이끄는 갈아 낀다고. 귀찮대.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 대박! 뜻이 다르잖아. 생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 네. 그래서 여러분,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그 동아리에서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폐경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폐자는, 폐경할 때 폐자는 그 폐자가 무슨 뜻이에요? 문 닫았다는 뜻이에요. 폐문.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문 닫았다는 얘기지. 얼마나 부정적인 뜻입니까? 폐경. 그렇죠? 그러지 말고, 폐경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더 꺼진다. 그러면 뭘로 바꾸자 명칭을? 완경. 여자로서의 아기 낳고 하는 임무를 완수했지. 문 닫는 거는 아니다. 박수! 이렇게 돼. 그래서 명칭도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옛날부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어. 이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뜻에 선택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이제 하는데 자꾸 병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유전자가 이만큼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환자는 뭐예요? 죽을 맛이야. 그 환자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죽을 맛이지. 어떤 환자가 그러는데,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막 신촌 쪽을 바라봐도 막 몸이 떨린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뜻 그 신촌이란 뜻이 너무나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이제 길에 뭐 신촌 이런 글자만 봐도 뭐야? 구역진 나오라. 그만큼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좀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신나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요. 신을 돋구고, 그렇죠? 그거, 아이고, 참 이쁘다. 그러면 또 생기도 받고. 그래서 이게 다 예술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중요한 분야야. 의학적으로.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제 일반 항암제는 여러분 암 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료하자는 뜻인데 암 세포 죽이면서 T 세포를 같이 죽이니까 T 세포가 암 세포하고 싸울 의욕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약으로만 죽일 수 있지 내 T세포가 다시 재기해서 이놈의 암세포 놈들 다 나와봐. 이래서 암세포를 다시 옛날처럼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항암으로는 좀 좋아지는 듯 싶어도 곧 다시 재발하고 자꾸 재발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암제는 뭐 옛날부터 우리 의사들 마저도 야, 이 항암제가 이 T세포까지 정상세포까지 죽이면서 어떻게 암을 치유할 수 있냐 없다는 건 우리도 잘 알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의사들이 꿈꾸던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네. 그러다가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 그 표적 항암제라는 건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해서 약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표적을 인식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옛날 약은 뭐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해서 죽였는데 이제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암세포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암세포마다 그 유전자 유형이 달라. 변질 유형이 다른데 그 변질 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암세포마다 나는 이런 암세포다. 나는 요런 암세포다. 나는 저런 암세포다. 라고 문패를 붙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암세포가 달고 댕기는 문패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이 약품을 만들 때, 문패를 인식하고 그 문패를 찾아가서 문패와 결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약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표적항암제야.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그 일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그러죠. 일반 항암제보다 너무너무나 효과가 좋아. 그래가지고 엄청 비쌌죠. 뭐 지금도 비쌌지만. 자, 근데 지금도 비싸고 그러지만 효과는 막, 이거 막 놀라운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달 딱 치료하면 막 암이 막 10cm 암이 막 갑자기 뭐요? 4cm로 팍 줄고 막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둘째 달, 치료하면 뭐요? 이 4cm짜리가 또 2cm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째 그러면 1cm가 되고, 그 다음에 4개월째, 5개월째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게? 내성이래요. 내성은 왜 생길까? 여러분, 모든 약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무슨 약까지도 내성이 생겨? 농약? 농약도 내성 생겨요. 내성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이 그 벌레들 죽이잖아. 그럼 벌레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농약을 뿌릴 때 내가 살 수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그 농약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농약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농약을, 그러니까 농약도 효과가 맨 첫해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째, 3년째 되면 어떻게? 점점 효과 없어. 그러면 이제 새 농약을 또 개발하. 그게 지금 그런 농약의 이치나 우리 현대의학의 항암제 이치나 똑같아요. 박테리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생제도 자꾸 새롭게 개발해.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가만 보니까 뭐 이 이상한 놈들이 자기를 와서 죽이는데 뭐를 알아보고 죽여? 문패.
그런 암세포들도 생각이 있어. 이름만 살짝 바꾸자. 유전자는 항상 변하니까. 같은 이름을 같은 문패에 붙이고 있으면 죽는구나. 여러분, 코끼리들도 그렇잖아요. 상아가 있으면 죽구나.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전자 의학은 놀랍게 발전해. 그래가지고 대개, 그 표적항암제는 6개월이 지나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표적항암제 잘 듣지만은 이게 내성이 문제야.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 자, 일반 항암제는 제1세대 항암제, 1세대.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도 별 볼 일이 없어졌어, 지금. 3세대. 그래서,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계를 보고 이게 면역력의 문제 때문에 암 환자가 되지 않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암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요? 일단 생기를 받아야 되고, 생기를 받으려면 뭐를 바꿔야 돼? 뜻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서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들을 맞춰주면 면역력은 강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그쪽으로는 보지 않아. 왜? 생기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면역 항암제는 예를 들어서 자, 이 환자의 이제 생활 습관도 나빠지고 막 그다음에 약이 자꾸 항암제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은 죽을 지경이고 T 세포도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T 세포 쪽에서 뭐라 그래 암 세포들 보고 나를 좀 그냥 활동을 못하도록 해줘봐. 그래서 이런 물질도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암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해내면 T세포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없애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막 항암 치료를 하고 해서 T세포를 막 죽이니까 T세포들이 나는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T세포가 마음을 바꿔서, 지금부터 암세포하고 싸워볼래.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니까. 마음부터. 근데 지금,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뭐요? 않고 있어 의학계에서는. 마음이 어쨌든 간에 약만 주면 돼. 자,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들냐면, 자, 여기서 이 암세포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T세포한테 자꾸 갖다 주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물질을 만들겠소? 그러니까 이 물질이 생산이 되니까 면역력이 영 엉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역력이 엉망이 안 되고 다시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거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하자? 요 물질의 구조를 탁 연구해가지고 이 구조를 어떻게 덮치는 물질을 만들자. 덮쳐가지고 이 물질이 더 이상 T세포를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T세포가 강해질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뜻은 환자는 뭐, 아유, 나는 뭐 죽는 게 좋겠다. 이래 썼는데, 약만 이렇게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막아버리는, 덮어버리는,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여러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왜? 환자 자신은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조금 사용하다가 또 효과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 제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도 지금 이것도 노벨상까지 받았지만은 이것도 암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 제4세대 항암제를 개발하자. 네. 제4세대 항암제가 지금 개발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쫙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자, 먼저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세포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렇다면 정상 유전자가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면 암세포 속에 있는 암 유전자도 본래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래가지고 실험실에서 쫙 연구를 해보니까, 아!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4세대 항암제는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 항암제다? Cancer reversion. reversion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오늘 부산으로 갈 일이 있어.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부산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한 대전쯤 갔는데 전화가 왔어. 사장님, 그게 아니랍니다.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서울로 되돌아오셔야 돼서 그 되돌아가는 거를 리버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가는 현상을 이용하는 항암제다. 그 어떤 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약을 만들어내느냐? 암세포의 B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그렇죠?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암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변질이 되니까 우리 새 아저씨들 유전자 복구 물질, 그렇죠?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 물질이 생산이 되면 유전자를 탁탁탁탁 복구시켜서 손상된 유전자이지라도 정상 유전자로 복구시킨다. 그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리버전이란 뜻은 결국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복귀.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암 세포입니다. cancer cell. 요게 뭐예요? normal cell. 네. 정상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세포와 정상 세포 사이에는 이런 넘어야 될 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려면은 이제 이런 높은 고개를 넘어야 되고, 또 암 세포도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 아리랑 고개가 지금 너무 높아. 이 높은 고개를 어떻게 해주는 약을 만들어내면 되겠까? 아리랑 고개를 낮게. 그래서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 암세포들도 쉽게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약을 개발할까? 이 파란색,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를 낮춰주는 약을 개발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리랑 고개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어. 다섯 가지 물질이 필요해. 예. 네, 아시겠죠?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여기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까지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되게 돼 있다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암 환자들은 가만 보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야. 그러면 저 다섯 가지 물질 잘 생산을 못해서 지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 물질을,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개발해야 돼. 근데 암 환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 지금 생산을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유전자 얘기라니까. 그러면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암 환자의 몸 안에 있게 없게? 있어, 유전자는. 있는데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뭐를 못 받았어? 생기를 못 받았어. 왜 생기를 못 받았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아. 그러면 이 환자들이
지금 이 약을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는 약을 개발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었다 하면 대박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약이 개발돼서 시판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왜 그래요? 그렇지.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만 갖추어 줬다 하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한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기만 하면 아리랑 고개가 뭐요? 낮아질 거고, 낮아지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약이 개발돼서 시판이 되면 옛날에 면역항암제 같이 엄청 표적항암제처럼 엄청 비싼 약들이야. 아마 이 약이 나오면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러나 이 약이 나왔다고 해서 환자 자신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또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부작용도 체험하지, 맛보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들, 8가지 기본 여건들을 잘 갖춰주는 뉴 스타트만 하면 여러분들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보아도 춘향이고 저리 보아도 춘향이고 어디를 보아도 뉴 스타트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만 깊이 받아들이시면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암이 이렇게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이미 다 해 놓으셨다.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꼭 생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기를 받으시고, 기본 여건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